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미세먼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뭐 내일까지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그죠?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고 FOMC 결과가 나온 후에 대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실생활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자, 오늘 미세먼지 최근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도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도 쓰셔야 되지만 미세먼지 때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고 이것이 뭐 우리가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이런 산업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이제 양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황사와 이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황사가 좀 중국에서도 난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의 공기 오염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300m 앞에 있는 건물 자체도 보이지 않게 되고요. 네. 밖에 나가면 바로 눈에 통증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폐 속에 침투하는 그 PM 그 2.5라는 그 지표를 보면 1 입방미터당 71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의 1일 평균치의 무려 20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같은 경우는 하늘 전체가 화성처럼 노란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과 5월 사이에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고요. 이 사이에 3월과 4월에는 고비 지역의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 야외 활동을 자제하신다든지 그리고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 좀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너무 심해서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공기가 중국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의 공기와 관련해서는 뭐 공장 배출이라든지 자동차 배기 오염, 또 가정용 석탄 연료, 농가의 소각 그 자재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가정에서 그 석탄 연료를 현재 가스라든지 전기로 바꾸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자동차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 물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그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미세 먼지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아무래도 동쪽으로 이동한 공장 쪽에서 미세 먼지는 2035년까지 까지도 계속적으로 날라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지만 뭐 작년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덜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뭐 끝나가는 걸까요? 미세먼지가 때마침 또 날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뭐 우리가 뭐 미세먼지 이러면 뭐 흔히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좀 들썩이고 최근에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뭐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투자 포인트를 어디다 잡으면 된다라고 조언해 주실까요? 네, 무엇보다 아침마당 기분으로 예 마스크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쓰는 그 KF94 같은 경우는 또 운동할 때 쓰면 안 된답니다. 그렇죠. 네. 숨이 차죠. 아이들 학교 보내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는 또 80 이하로 80짜리인가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인데 야외 또 활동 좋아하시는 앵커님 같은 경우 네, 또 이런 네. 것도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다 아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한 박스 사놨습니다. 아, 예. 네. 한 박스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미세먼지 관련 쪽이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확대되면서 이제 더 시장에서는 계속 이쪽을 더 챙기고 또 글로벌 아마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 탄소 배출권 50%로 줄이는 초안을 6월 달에 이제 만들면서 이 시장에 강하게 부각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즉 지구를 아끼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 탄소 배출 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여구에서 들어오는 거는 세금을 더 물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 약간 배리어, 즉 무역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쪽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특히 산업별로 보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철강 쪽이고 그다음이 석유화학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도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또 숙제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 그중에 하나 단기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눈길이 가는 게 테마 관련된 쪽이겠죠. 가장 잘 떠오르는 게 뭐 위닉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반기에 북미 쪽으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쪽에 약간 항균 관련된 공기청정기 기능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2월 달부터 좀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추세적으로 나오게 되면 위닉스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 공기청정기를 또 확대해서 봤을 때 위니아 딤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김치냉장고, 예, 이쪽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기청정기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턴어라운드에서 올해 실적 흐름들도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한번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수혜는 필터 쪽입니다. 그 청정기는 산다고 하더라도 필터는 계속 갈아주고 또 이렇게 심한 날은 하루 이틀 만에 또 갈아야 된다라고 그쵸. 하게 되면 이 소모품 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회사는 크린앤사이언스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등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연간 실적 보게 되면 꾸준한 우상향들은 양호하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이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필터 쪽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들, 탄소 배출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해를 받는 업종들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앞으로 뭐 ESG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용찬 소장님께 아까 이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산업 지형도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현재 100만 명 정도가 조기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미국에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그 사망으로 인한 그 부분 그리고 치료에 따른 부분이 연간 1,0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거에 더해서 환경오염까지 계산했을 경우에는 무려 5,00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이라는 점에서 비교해 보면 제약 산업이 오히려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흡연에 의한 발암 물질의 사망에 이어서 세계 4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약 산업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처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택시나 버스, 공공 차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00% 전기 자동차화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현재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뭐 호재가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와 관련된 원료라든지 소재 회사 또 도시 인프라 정비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폭넓게 좀 보시는 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전기차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고 뭐 주도 섹터이고 주도 업종인데 뭐 이런 것들 뭐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앞으로 전기차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뭐 제약바이오 역시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제약바이오도 살펴볼 수밖에 없고 뭐 시청자분들은 댓글에 필터 아까 말씀해주신 네. 공기청정기 필터 너무 비싸다고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군요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세먼지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봤고 하나는 좀 이제 뭐 미국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만 좀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쭤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사실 FOMC 회의도 있지만 미국 중국의 고위급 회담도 있잖아요. 요것도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걸 대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당장 오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시고 네. 거기다 이제 미중 간의 만남이 엘래스카에서 이어진다고 하죠. 네, 그 추운 데서
따뜻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려나 보네요. 예, 좀 딱 잘라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변화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갈등 쪽에서 뭔가 좀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 변화를 보게 되면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에 나왔던 변화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입장차만 분명하게 하고 또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크게는 갖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일단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도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릴까요?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대중국과 관련된 봉쇄 정책에 우리나라가 강하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쿼드 참여라든지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제2의 사드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의 어떠한 결정 여하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동맹으로서 지지를 받겠지만 중국 쪽으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인수 대표,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함께 미세먼지 이야기도 해봤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